너무 고급스러워요. 제주 코스 요리 편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 요리다 보니까 이렇게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정말 코스 요리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게 예의를 갖추고 오셨네. 왔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지금 정말 긴장, 진심으로 이게 방송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지금 긴장되고 떨려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평소에는 제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제가 좌선생처럼 네. 아니 복장은 좋은데 네. 아니 음식 먹는 사람이 좀 그 편안하게 먹어야 릴렉스. 아, 네. 아, 좀 마음 풀고. 네. 진심으로 사람이 뭘 이렇게 쫄아 쫄기를. 워낙 고수를 만나서 여기 뭐 사장님이시자 제주 음식 보존하시는 그럼 원장님이시자. 그냥 편안하게 동네 삼촌. 예, 삼촌. 아이고 이제 조금 좀 이제 조금 좀 편안해졌다. 원래 제주도 음식 자체가 좀 투박하고 단순하고 좀 소박한 그런 음식 그렇죠. 대부분이죠. 근데 나름대로 이게 다 이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매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단순하고 심심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잘 못 느끼게 돼요. 그 맛을. 그래서 이제 코스화 한 거거든요. 입맛 돋우는 전식으로 명인밥상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한식이 이뻐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시라. 전식만 7가지가 나옵니다. 와. 여기에 음식마다 담긴 제주 문화까지. 셰프님 밥상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음식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계란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스크램블. 그죠. 스크램블. 서양 음식이 왜 나왔어 싶은데. 그러게. 제주도 전통 음식입니다. 스크럼블이 제주도. 네. 스크럼블이 제주도 음식이다. 삼촌들이 손짓을 해주던 영양 듬뿍 달걀. 그 생크림 그 파스타 할 때 그 생크림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의 그 부드러움이 입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스크럼블이나 계란찜은 몽글몽글하게 그 구수한 맛으로 그냥 꿀떡 삼키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리미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노릇노릇 삼색전 먹고 입에 기름칠 좀 해야겠어요. 삼색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건데 삼색전 요 두 가지 네모난 것과 길쭉한 거는 이건 전통 음식입니다. 돼지고기 짜투리가 나오면 네네. 그 짜투리 고기를 잘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식은 버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먹는 걸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 할머니들의 철학입니다. 이게 거의 신앙과도 같은 그런 철학이라서 철저하게 지켜졌죠. 그런데 이건 뭐죠? 이게 독특해요. 저게 간장입니다. 어? 네? 간장이요. 어? 아니 별사탕. 네. 별사탕. 우와. 네. 맛의 한수. 간장 젤리. 우와. 노물노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뚜렷해집니다. 씹다 보니까 구수한 계란의 그 고기의 향이 풍미가 돌면서 잘 섞이죠. 정말 아주 살짝. 살짝. 이게 간장의 맛이 아니고 뭔가 더 단맛이 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양파나 이런 것들을 우려낸 그 단물을 좀 같이 섞죠. 와. 천천히 즐겨주시고 다음 코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예, 다음 코스죠. 감사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제주 전통 음식의 재림. 오늘 코스 요리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 나왔어요. 제주 자연 식재료로 옛 조리 방법을 그대로 살려놓은 밥상. 이 제주도 방식은 그냥 밥 그냥 부지막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된장에만 그냥 이렇게 탁 해서 대로 느껴지는 재료 고유의 맛. 이번엔 제주콩과 마늘장아찌를 넣고 조린 돌루럭 콩조림 맛볼 차례. 와, 이렇게 딱 먹다가 시원한 바르콕으로 가글가글. 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탁 나서 몸국에서 맛있는 향기가 나네요. 돼지 내장까지 넣은 제주 전통식 몸국 예찐입니다 여러분. 구수한 고깃국이 싹 들어오면서 모자반의 이 식감, 이 해조류의 이 식감, 살강살강 씹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주의 소울이 담긴 음식, 코스로 먹어봤구만.